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에 촬영하지 못한 금손과 토성을 촬영하기 위해서 오늘도 역시 옥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은 좀 일찍 올라왔습니다. 지금 시각이 7시인데요. 밝은 별처럼 보이는 위에 금손과 그 아래 금손보다는 흐리게 보이는 토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은 캐논 OD 마크4의 동영상 기능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날 촬영한 토성의 동영상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하늘이 얼마나 상태가 안 좋았는지를 이 토성의 동영상을 보고 대략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토성이 거의 초점이 맞지 않을 정도로 대기 상태가 안 좋아서 일렁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날 토성의 촬영은 실패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캐논 마크4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으로 망원경과 금성 부분을 한 화면에 잡고 있는데 초점이 맞기 전에 금성이 반달처럼 찌그러져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금성이 동그랗게 보이는 게 아니라 상현달이나 하현달처럼 반쪽만 보인다는 것을 대략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과거에는 갈릴레이가 알아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망원경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성이 달처럼 위상 변화한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지요. 그런데 지금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하늘이 그때보다도 훨씬 안 좋은 상태이지만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만으로도 금성이 반으로 찌그러져 있는 것처럼 관측이 됩니다. 그리고 금성 아래쪽에 토성도 금성보다는 밝기가 어두워서 작게 보이지만 그래도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처럼 눈으로 보는 것과 망원경의 구배율로 보는 것은 딴판이었습니다. 드디어 토성을 대략 700배에 넘는 구배율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토성의 동영상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서 초점을 맞추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대기 상태가 안 좋아서 일렁이면은 초점이 맞았다 풀렸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초점이 맞는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계속 모니터를 주목하면서 초점 조절 레버를 계속 조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수십 번 이상 시도했는데도 초점이 맞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망원경의 초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대기 상태가 안 좋아서 일렁일렁이기 때문에 초점이 계속 변하는 것처럼 관측이 되는 겁니다. 즉, 망원경의 상태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대기의 상태가 안 좋은 것이죠. 즉, 대기가 망원경의 볼록렌즈나 오목렌즈처럼 계속 변화무쌍하게 대기가 변하기 때문에 렌즈가 고정된 망원경에서는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초점이 안 맞는 것처럼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토성을 제대로 촬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포기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토성의 촬영을 빨리 끝내고 금성으로 넘어가기로 마음속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망원경과 플리3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한 동영상을 3배속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성의 이미지가 거의 분간이 안될 정도로 흐리멍텅하게 보이고 대기가 일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더 이상 촬영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록적인 차원에서 이미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한 장의 이미지로 만들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토성의 대기는 전혀 보이지 않고 고리도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 영상에서 토성의 고리가 올해 한 4, 5월경에 토성의 고리가 지구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나란해서 거의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과정을 촬영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어려워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고도가 좀더 올라와야만 가능하지 지금처럼 고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아마도 토성 고리가 누워있는 그런 역사적인 장면을 촬영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토성의 고도가 점점 서쪽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대기의 일렁이는, 즉 대기의 영향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포기를 하게 됐지요. 행성 정렬 촬영에서 토성이 빠지면 정말 큰 타격인데 아쉽습니다. 토성을 바라보고 있던 망원경의 시선을 금성 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금성은 너무 밝기 때문에 금성으로 타겟을 결정하는 것은 너무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성으로 망원경을 이동하는 순간 금성이 탐색경에 들어왔을 때 금성의 이미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토성 못지않게 금성도
널뛰듯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 금성도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성 역시 토성과 마찬가지 조건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된 동영상 이미지를 3배속, 3배속으로 재생을 한 것이고, 지금 보이는 것은 동영상을 한 장의 사진을 완성한 것입니다. 금성이 춤을 추는 정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 정도면 금성도 촬영에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런데 어차피 금성은 대기가 안정돼도 저렇게 상현달이나 하현달 모양으로 관측이 되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지금 이 영상으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대기가 안 좋아서 금성과 토성을 촬영하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렸기 때문에 남은 시간에 목성과 화성을 다시 한번 촬영해보기로 했습니다. 5D 마크4 영상인데 왼쪽에 밝은 것이 바로 목성입니다. 이번에는 2.5배 파워메이트 보조렌즈를 빼고 배율을 낮춰서 290배로 목성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목성과 목성의 위성을 같이 촬영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역시 동영상을 촬영해서 한 장의 목성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동영상도 3배속 영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사람들은 목성을 확대 촬영한 것보다 목성의 위성이 같이 나오는 오늘 만들려고 하는 영상과 같은 것을 더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목성의 표면을 보는 것보다 목성의 전체적인 분위기, 위성과 목성이 조화롭게 배치된 그런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이런 사진을 더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성 동영상은 왜 이렇게 밝게 찍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목성보다는 목성의 위성을 촬영하기 위해서 찍은 동영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성의 위성과 목성이 어떻게 같이 촬영이 되는지를 이 영상을 통해서 아시게 될 겁니다. 밝게 촬영한 영상을 한 장의 사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목성 위성을 나타내는 사진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앞에서 만든 목성 사진과 목성 위성이 표현된 밝은 사진을 포토샵으로 불러옵니다. 목성 사진 위에 밝게 위성이 표현된 밝은 사진을 목성 사진 위에 레이어로 올립니다. 그리고 목성 위성이 표현된 밝은 사진에서 가운데 목성이 너무 밝게 찍혀서 하얗게 오버된 목성을 선택해서 이 목성을 어둡게 배경 이미지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는 위에 얹어진 목성은 삭제되고 위성만 남아있는 그 레이어에 브랜딩 모드를 라이튼으로 처리하면 아래 레이어에 있는 밝은색 목성의 이미지가 올라와서 목성과 목성 위성이 있는 한 장의 사진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 목성에 비해서 목성의 위성이 너무 크게 표현이 됩니다. 실제 목성 위성보다 훨씬 크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 포토샵에 필터로 가서 필터에서 이미지를 작게 줄이는 미니멈을 한번 실행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1.5에서 2를 하니까 목성의 위성이 실제와 같이 살짝 줄어들더라고요. 완성된 결과물을 사진으로 저장하고 목성 위성의 이름들을 알기 위해서 스텔라리움으로 들어갑니다. 스텔라리움을 통해서 목성 위성들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는 촬영 시각을 알아야 되는데 이 촬영 시각은 파일명에 나와 있습니다. 스텔라리움을 이용해서 위성의 이름들을 파악해서 포토샵 파일에 위성의 이름들을 하나씩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2.5배 파워메이트를 연결해서 729배로 다시 목성을 촬영했습니다. 이 목성을 촬영하는 과정은 전의 영상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촬영한 목성의 색상이 좀 다른 것은 채도를 약간 달리 했습니다. 청색 계열이 너무 밝게 나와서 청색 색상을 좀 죽여서 처리한 것입니다. 어떤가요? 동영상보다는 청색이 좀 빠졌죠? 지금 보는 이 목성 동영상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시간과 미련이 남아서 이번엔 화성으로 망원경을 옮겼습니다. 왼쪽에 밝은 별이 화성이고요. 이번에도 목성과 마찬가지로 먼저 2.5배 파워메이트를 제거하고 290배로 화성을 작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역시 영상은 3배속으로 재생하고 있는데 움직임이 작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배율이 작기 때문입니다. 배율이 크면 움직임도 크게 보이고 배율이 작으면 움직임도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작은 화성이 좁쌀처럼 귀엽네요.
지금 화성은 다시 파워메이트를 장착하고 729배로 고배율로 촬영한 것입니다. 움직임이 아까보다는 좀더 크게 보이죠. 배율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움직임도 증폭돼서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기의 안정도도 고배율일 때더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고배율로 촬영한다는 것은 대기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재생 속도는 역시 3배속이라는 것을 참조하시고요. 그럭저럭 화성이라는 것을 알수 있을 정도만으로 촬영이 되었네요. 그러면 오늘 밤 촬영한 눈으로 볼수 있는 행성 종류에 해당되는 행성 4개를 한 화면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나름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